사실 나좀 느립니다. 언니, 자, 이거 내게. 오늘의 기차례는 블리드라 도와줘! 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낼게요. 블리드라 도와줘! 쑥쑥 마을에 욕심쟁이 꾸이꾸리가 살았어요. 여긴 내 땅이야! 아무도 여긴 들어오게 못 들어오게 해야지! 꿀꿀이는 논밭에 울타리를 쳤어요. 내 땅! 방물이야. 어느 날 소나기가 몹시 내렸어요. 무당벌레가 꿀꿀이의 집에 찾아왔어요. 나에게 젖었어요. 비가 그칠 때까지만 쉬게 해주세요. 무당벌레가 달달 떨면서 말했어요. 안 돼! 꿀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조금 뒤에 사마귀가 꿀꿀이를 찾아왔어요. 저희 좀 도와주세요. 미리 피하면서 들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안 돼! 난 지금 바빠! 꿀꿀이는 들은 채도 안 했어요. 늑대거미가 찾아왔어요. 꿀꿀이 아저씨, 논에 물이 붙어서 갈 데가 없어요. 이제까지 우리 논에 살았단 말이야? 너 혼내줄 테다! 꿀꿀이는 주먹이 휘둘렀어요. 늑대거리는 불이 나게 달아났어요. 배추벌레 고치벌이 찾아왔어요. 비가 와서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 좀 나눠주세요. 배추벌레 고치벌이 조그맣게 말했어요. 너 며칠 전에 날 쏘고 도망갔지? 꿀꿀이가 소리쳤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아저씨가 먼저 우리 집을 쑤셨잖아요. 듣기 싫어! 혼나기 전에 어서 나가! 꿀꿀이는 성이 버럭냈어요. 아, 꿀꿀이 나쁘다. 벌레들이 없으면 식물들 다 죽어. 저 생각이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안 좋은 벌레들도 많지. 목숨을 던졌다. 나쁘다. 욕심내고 화내고. 비가 그쳤어요. 곡식들이 잘 자라고 있나 둘러볼까? 꿀꿀이는 가수원으로 나갔어요. 아이고, 복숭아 잎이 다 시들어버렸네. 꿀꿀이는 울상이 되어버렸어요. 진진물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지나가던 무당벌레가 말했어요. 진진물은 어떻게 없애지? 우리가 잡아먹으면 되죠? 하지만 난 토끼알원의 가수원으로 가야 해요. 진딧물을 잡아주기로 했거든요. 무당벌레는 뽀로 날아버렸어요. 역시 봐봐요. 무당벌레가 도와주잖아요. 근데 이 꿀꿀이가 이르지 않았기만 했으면 친구들이 잘 자랐을 텐데. 역시 욕심이 너무 많이 내면 안 돼. 꿀꿀이는 툴툴거리면서 논으로 갔어요. 논은 엉망진창이었어요. 말구들 때문에 벼들이 시들시들 말라버렸어요. 아이고, 아까운 내 벼. 늑대거미에게 말구를 잡아달라고. 꿀꿀이는 어쩔지 몰랐어요. 늑대거미에게 멀굴을 잡아달라고 하세요. 늑대거미는 멀굴을 먹고 살잖아요. 날아다니던 잠자리가 말했어요. 꿀꿀이는 늑대거미를 찾아갔어요.
늑대검이야, 멸구 좀 잡아다오. 꿀꿀이가 말했어요. 싫어요. 아저씨, 네, 돈을 사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늑대거미가 톡 쏘아 붙었어요. 꿀꿀이는 풀이 죽어서 배추밭으로 나갔어요. 배추잎도 숭숭 구멍이 나 있었어요. 아이고, 이리 어때? 배추벌레들이 입을 다 갉아 먹었네. 꿀꿀이는 밭고랑이 주저앉았어요. 붕붕붕. 배추벌레 꼬치벌이 꿀꿀이 옆을 지나갔어요. 아유, 벌아, 나이 좀 도와주겠니? 내가 배추벌레 몸에다가 알이 나오면 배추벌레들이 죽지요. 하지만 고마운 할머니의 배추밭으로 가야 해요. 벌은 붕 하고 날아가 버렸어요. 아이고, 꿀꿀이 어떡해. 꿀꿀아, 그러니까 욕심내면 안 돼. 잘해줘, 벌레들한테. 이건 나쁜 일이 생기는 거지. 가지 잎 사이에서 28점 무당벌레가 기어 나왔어요. 옳지, 제리 끼니에서 진딧불이 잡아달라고 해야지. 예, 너총참 곱게 생겼구나. 이제부터 여기서 살아서 좋아. 내 동무들도 모두 불러오렴. 꿀꿀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어요. 참말이에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28층 무당벌레들은 동무들이 잔뜩 불러왔어요. 얘들아, 꿀꿀이 아저씨 여기서 놀아도 된대. 28점 무당벌레들은 금방 가지잎을 목닥 갉아 먹었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놈들 그만 먹어. 꿀꿀이는 펄펄 뛰었어요. 그러니까, 얘랑 딸은 아까 전에 이 무당벌레랑 다른 애였나 봐요. 근데 얘들은, 점이 좀 많긴 해요. 에그, 28점 무당벌레는 핵충이에요. 억새풀이에서 사마귀가 헤엄쳤어요. 아유, 이젠 어떻게 하지? 꿀꿀이가 눈물이 뚝뚝 흘렸어요. 걱정 마세요. 내가 나쁜 벌레들이 잡아먹을게요. 비 오는 날 너를 쫓아버렸는데, 꿀꿀이가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지요? 사마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꿀꿀이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늑당 지웠다. 봐봐요, 늑당 지웠죠. 저 말했겠어요. 여기 보이죠? 얘가 28점 무당벌레고, 그 다음에 여기 얘가 7점 무당벌레예요. 7점 무당벌레 7개 있나봐요. 이건 20개 있고. 신기해. 오늘 이만큼만 이거 드릴게요. 오늘은 벌레들아 도와줘 라는 이야기. 이거 봤네. 어땠어?
어땠어요? 재밌네요? 그러면 다음에 또요. 빠이.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하여튼 빠이.